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민호입니다. 사실 뭐 오늘 대충 뭐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에 어울리는 좀 자연스러운 옷을, 드레스 코드가 좀 그렇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파티 때 뭘 입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제 있는지도 모르는 셔츠와 그냥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투두리스트 1. 저기 벽 꾸미기. 2. 케이크 만들기. 그리고 3. 선물 준비, 초대장 만들기. 자, 그럼 오늘의 투두리스트, 장민호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할 텐데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투두리스트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적어놓은 벽 꾸미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런 미적 감각이 사실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면 잘하잖아. 또 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두 개가 너무 데칼코마니면은 좀 느낌이 별로니까 하나는 이렇게 됐어. 이제 뭔가 더 하면 안 돼. 투두리스트에서 벽 꾸미기 완성. 그리고 두 번째, 생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바로 생일 케이크입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서 예쁘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본 케이크에 이것저것 뭐 과자, 젤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들 좀 준비했는데, 자, 갑니다. 지금 바로 가요. 저 여러분 손재주 없는 거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또 꾸며 볼게요. 오, 오, 아주 그럴싸한 케이크가 나올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제 질 거예요. 무심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무심하게. 자, 완성입니다. 케이크 만들기도 끝. 다음에는 선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갈게요. 오라. 야, 어렵다.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할까? 없는데? 한 번씩만 다시 먹어. 얘는 100% 아니고, 볼까? 아니잖아. 다행이다. 얘는 커피빈이야. 왔어? 야, 오늘 어떻게, 오늘 몇 시까지 샵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은? 그래, 커피 고마워. 그래, 알았어. 잘 먹을게.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자. 얘 아니에요. 할땡. 자, 맞췄어요. 일단 아니에요. 이디야. 오~ 아니지. 오~ 이게 둘 중에 하나. 똑같아. 섞어놓고 같아. 진짜 뭐 잠깐만, 지금 잡아보세요 여러분. 야, 진짜. 야, 대박이다. 브랜드 커피가 4개예요 하나는 브랜드 커피를 안 사왔다고 그랬잖아. 그럼 봉지 뜯어서 먹는 커피 사갖고 왔어요? 이걸 먹자, 앞으로!
이게 왜냐면 전혀 모르겠어. 이게 진짜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먹어볼까? 이겁니다. 몸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하고 혀가 기억하고 입이 기억하는 스타벅스의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얘입니다. 하나 둘 셋 맞았어! 오! 성공! 자,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여러분 하이뮨과 청담 샴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여러분 스태프를 이겨랍니다. 딱밤 펀치 기계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팀이 이기는 팀이에요. 우리 스텝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지금 저거를 들고 있거든요. 자, 입장해 주시죠. 생일 파티 4행시 돼요? 생일 파티? 생! 생각이 없다. 1 1도 없다. 파! 파도 없다. 자, 마지막 T 되게 중요하거든? 어려워, T. T! 한 번에 가는 거다. 어, 안 돼, 안 돼. 아! 어, 아, 이게 무조건 좋지. 야, 내 손까지 왔는데. 너무 너무 재미없게 끝났어. 한판 2승. 아, 또 졌어, 또 졌어. 야, 너 이게 왜? 999가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은 뽀로로한테 졌습니다. 야, 여기 개미지옥이냐 여기? 넌 빠져나갈 수 없게 모든 걸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했구나. 참고로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제 사진을 찍으려고 좀 고생을 많이 해요. 늘 이렇게 뭐 콘서트나 행사장이나 녹화 도중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맨날 도망다녀요. 이렇게 사진을 찍게 만든 어쩔 수 없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찍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놓은 거 아니지? 맞아요. 맞아? 우와, 대박. 나 이게 왜 여기 놓여있나 했었어. 그러니까 얘는 질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게임이.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두 번째 게임 뭔지 모르는 세상 처음 보는 게임을 지금 세팅을 했어요. 자, 들어오시죠. 그냥 하나씩 빼서 뺐을 때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그냥 게임이에요. 아주 단순한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더 보이보이와 그린조이에서 세 분씩 해서 여섯 분께 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자, 요 게임에서 이기면 제가 이기면 셰프의 창과 사마식품에서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세 분씩. 네. 가위바위보. 자, 먼저 하세요. 어땠어? 야, 이걸 어떻게 뺐어? 아, 또 졌네요, 게임을. 아. 마지막 게임도 졌습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를 여러분들께 또 여섯 장을 선물해 드리면서 셰프의 창과 사마식품에서 또 세 분씩 선물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도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민트 여러분들이 잘 오실 수 있게 초대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투드리스트에서 선물 준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장. I love you. I love you. 안녕하세요, 민트 여러분. 2022년 9월 11일 장민호의 비대면 생일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민트 여러분. 2022년 9월 11일 장민호의 비대면 생일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ee you soon from 민호.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죠. 뭐 매해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그래도 매해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생일을 보내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뭐 직접 만나 뵙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일 파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생일 파티를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자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미노트 공대 여러분들, 생일도 여지없이 함께 해주시는 미노트 공대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게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여러분께 좋은 공연으로 그리고 좋은 앨범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9월 11일 제 생일 파티에 놀러 오시고요. 그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